준비운동을 마친 어린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존 수영의 첫 걸음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앱니다. 아이들이 발차기를 하면서 물과 친해집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생존 수영은 보기. 그리 깊지 않은 수심에 빠졌을 때 점핑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육지로 이동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양팔을 머리 옆으로 뻗고 턱을 둔 채 발바닥을 누르자 몸이 물에 뜹니다. 구조를 기다리면서 물 위에 떠있는 익새댁입니다. 물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익새댁이면 수영을 못해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 전복과 같은 사고 때 생명을 구해주는 구명조끼와 구명로프의 올바른 착용법도 강사의 설명과 실습을 해가며 몸에 익힙니다. 구명조끼 입을 때는 이 꼬리끈이 포인트고요. 꼬리끈을 제대로 잘 해야지 구명조끼 입고 물에 뛰어들었을 때 구명조끼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존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위험할 때 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구명조끼가 없을 때 과자 봉지와 페트병 등을 활용한 구조 방법도 알아봅니다. 이런 봉지 과자엔 질소가 가득 차 있어 맨몸으로 떠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몸무게 30kg의 어린이가 페트병 두 개를 끌어 안으면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 수영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의무화되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수영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생존 수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수영도 배우고 생존 수영도 배우면서 재밌게 이제 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현장. 3명 가운데 1명은 12살 이하 어린이입니다. 여름 휴가철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한 생존 수영.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 리포트 권순정입니다.